안녕하세요. 태권도 국가대표 태권도 파이트 클럽의 마서문입니다. 경찰청장기 경찰 태권도 대회 74kg 이상 중량급 결승전. 청 경기 남부청 홍 부산청의 경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경쾌한 스텝 속임 동작을 주고받다 홍이 오른발 부처색시 2단 밀어차기. 밀어차기는 상대의 뒤차기가 좋을 때 견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홍이 속임 동작 때 청이 왼발 부처차기 공격, 홍이 뒤로 빠지면 피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속임 동작 후 상대가 공격을 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받아차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았을 경우 홍 넘어지는 행위 감점 1대0 1회의 감점 선언 시 상대에게 1점을 부여합니다. 두 선수가 5초 동안 움직이지 않아 공격 지시 신호를 보내는 주심. 5초 동안 원래 위치에서 뒤로 움직인 선수에게 감점을 부여하고 두 선수 모두 움직이지 않았다면 두 선수 모두에게 감점을 부여합니다. 또다시 공격 지시 신호를 보내는 주심. 홍의 선제 공격으로 감점 상황은 종료됩니다. 1.2m 전후의 서로 공격 발차기를 쉽게 차지 못하는 거리. 서로 상대방의 특기에 대해 잘 알고 탐색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른발 부처차기 선 공격하는 홍. 홍의 공격을 왼발 뒤차기로 받아차는 청 4점. 한 발이라도 한계선을 넘을 때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청 감점. 홍에게 1점 부여합니다. 5대1. 2회전 5대1. 청이 4점을 리드한 채 시작한 2회전. 청이 뒤차기를 견제하는 홍이 앞발 밀어차기. 오른발 앞발을 반복 뺐다 돌려차기하는 청. 이어진 홍이 연결 돌려차기. 청이 돌려차기만 2점 획득합니다. 7대1. 상대와 같은 오른발 뒤 또는 왼발 뒤 닫힌 자세에서 부처차기 공격 시 좀 전과 같이 하나, 앞발을 반복 뺐다 돌려차기. 둘, 뒤차기. 셋, 한 걸음 빠졌다 돌려차기로 받아차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심이 공격 지시 때 공격하는 홍. 세 번의 돌려차기 중 마지막 돌려차기 2점. 열린 자세의 공격 돌려차기. 짧은 거리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돌려차기. 엉덩이를 앞으로 넣으며 길게 차는 돌려차기.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리에 따라 다양한 돌려차기를 찰 수 있어야 합니다. 왼 부처차기를 차려다 청이 뒤차기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홍.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 일부분이 바닥에 닿았을 경우 홍 넘어지는 행위 감점. 청이 오른발 앞발 돌려차기 받아차기가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아 아쉽습니다. 청 홍 왼발 뒤 닫힌 자세에서 홍 오른발 뒤 청 왼발 뒤 열린 자세로 발을 바꾸는 홍. 이어지는 공격 돌려차기 2점. 깔끔합니다. 홍이 한 점 한 점 점수차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8대5.
홍이 공격을 청이 한 걸음 물러주기로 빠지며 발차기를 흘려보냅니다. 경기 시간을 허비하기 위하여 상대의 공격을 회피하며 물러나는 소극적 행위. 청 감점. 열린 자세에서 반걸음 앞뒤로 오가며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홍. 바로 공격 돌려차기. 이를 예상한 청의 뒤차기 4점. 9. 홍이 연결 돌려차기 2점. 잘 차고 잘 받고 잘 연결하였습니다. 12-8. 두 번의 열린 자세에서 공격 돌려차기를 하는 홍. 이번엔 청이 과감하게 홍이 타이밍을 빼서 공격 돌려차기. 바로 한 걸음 물러뜯기 후 돌려차기 받아차는 홍. 여기서 청이 연결 발차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14-10. 4점 차 이기고 있는 청이 과감한 오른발 붙여차기식 내려차기. 일명 런너 찍기. 길게 들어오는 청의 공격을 홍이 두 걸음 물러딛기 후 완벽한 오른발 받아차기. 점수차를 2점으로 좁혀갑니다. 14-12. 중량급 결승전 3회전. 과연 홍의 대역전극이 시작될 것인가? 청이 지켜낼 것인가? 승부의 행방은? 계속 이어지는 열린 자세에서 공격 돌려차기 대 뒤차기 받아차기. 홍이 뒤차기 받아차기가 청이 오른쪽 턱과 볼 사이를 적중시킵니다. 미세한 거리 차이로 인해 KO가 나고 턱뼈가 부서지는 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뒤차기 얼굴. 청 넘어지는 행위 감점. 이어진 주심과 부심의 행위. 뒤차기 5점. 감점 1점을 부여받아 총 6점을 획득하며 홍이 점수차를 뒤집었습니다. 처음으로 점수차가 역전당한 청. 과연 점수차를 좁혀가며 역전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14-18. 청이 뒤차기는 점수를 줘도 안 줘도 무방. 홍이 돌려차기 둘 중에 하나는 점수를 줄만했습니다. 전자우가 아닌 부심의 권한이니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공격 지시 신호를 보내는 주심. 청홍이 발차기가 서로 꼬입니다. 청이 고의로 홍의 허벅지를 찬 것이 아니라 겨루기 시 무릎을 차거나 찍히는 등 부상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일부러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자신의 전술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고 있는 청이 너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청, 넘어지는 행위 감점. 14-19. 20초. 14-21. 서로 속임 동작을 주고받다 청이 압박에 코너에 몰린 홍.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홍이 왼발 붙여차기식 나래차기. 일명 빠른발 나래 2점. 그 후 오른발을 뒤로 빼며 청이 공격 돌려차기를 뒤차기 받아차는 홍. 짧은 순간 서로 2점씩 주고받고 다득점을 노린 홍이 뒤차기를 청이 잘 피했습니다. 14-21. 청 넘어지는 행위 감점. 달려후 넘어진 행위에 대해선 감점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시간이 여유있을 때 공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득점을 빼앗기더라도 만회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역전을 당한 후 시간을 너무 흘려보낸 청이 아쉽습니다.
3회전 초반까지 계속 지고 있다 뒤차기 얼굴 5점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이뤄낸 홍. 2019년 경찰청장기 태권도 대회 중량급 결승전 부산청 우승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득점 영상을 보시며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7대 3. 4대 12. 뒤차기 얼굴 10초. 14대 21. 16대 21.